먹어 가방거리 만들기. 햄버거빵 만들기. 황토색 클레이로 동글 납작한 빵을 만들어요. 덮는 빵은 위쪽을 볼록하게 만들어줍니다. 치즈 만들기. 노란색으로 치즈를 만들어요. 얇게 펴준 후에 가장자리를 가위로 잘라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양파 만들기. 흰색 고리 모양으로 양파를 만들어요. 양파는 4개를 만들어 주세요. 햄버거 패티 만들기. 고동색으로 햄버거 패티를 통통하게 만들고 이쑤시개로 옆쪽을 콕콕 찔러주세요. 토마토 만들기. 빨강색으로 토마토를 동그랗게 3개 만들어요. 양상추 만들기. 연두색을 길쭉하게 편 후에 주름을 잡아서 양상추를 만들어요. 양상추는 5개를 만들어요. 햄버거 속재료 쌓기. 납작한 빵 위에 양상추부터 올려주세요. 다음은 토마토 3개를 올리고 햄버거 패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양파 4개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치즈를 올리고 빵을 덮어주면 햄버거가 완성돼요. 추가로 참깨를 4개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고리 끼우기. 칼라 크립을 끼우고 모양을 돌려서 군번줄을 통과시킨 후에 끝부분 한 개를 군번줄 캡에 꾹 눌러서 끼워줍니다.